바다에는 쇼브가 들어있는 4개의 그물망이 떠있다. 양팀은 한 명씩 릴레이로 그물망을 가져와야 한다. 그물망이 다 모이면 쇼브를 꺼내 1차로 먼저 쌓는 팀이 승리. 도전자들의 신체 조절력과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전술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큐브 쌓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날 오전 미션 제1회전 남원상점을 가져와 쌓기. 자, 준비! 출발! 네. 출발! 과연 어느 팀이, 과연 어느 팀이, 과연 어느 팀이 빨리 갈 것인가? 그 신속함.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이기려는 마음이. 과연 어느 팀이 빨리 갈 것인가? 그리고 가져온 뒤에 정확히 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수, 박주현. 그리고, 네, 손 선수. 먼저, 남은 상자 묶음 가져옵니다. 집어 던지고, 집어 던지고, 마지막 러먼 서민수. 네. 물을 먹어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나무 상자. 서민수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터치. 자, 브래드 팀멍 나갔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런 돌발 상황. 네, 박지현 씨 극복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아, 안 됩니다. 다 가져와야 합니다. 3개 다 가져와야 돼요. 아, 이거 안 돼요. 마지막 건 들고 들어와야 될 끝 안에까지. 터치. 출발. 블루팀 박지윤 씨가 들고 올 때 나무 상자가 주머니에서 빠지는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현재 물에 절어 무게가 아주 무거워진 나무 상자도 벙씩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나무 상자가 반드시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나무 상자가 반드시, 아직 안 돼요. 안에. 아, 다시 지호 씨, 다시 임지호, 다시 나무 상자 완전히 안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자, 터치 출발. 터치 출발. 반드시 나무 상자가 런 선을 지나가야 합니다. 현재 대항팀은 두 개의 묶음이 다 풀려있습니다. 바깥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경씨 세 개를 번쩍 들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안에 아! 출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감사하게! 충분하게 김지원씨 오래전 남한 상자는 예기치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안까지 들어간 다음에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 출발. 김호진씨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은 상태, 과연 1자로 남한 상자 쌓을 것인지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자, 블루팀의 최창엽씨, 아, 앞서고 있었으나 마지막 건 인자박 풀었습니다. 최창엽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최창엽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김호준 역시 풀고 양팀 비슷한 속도. 자, 이제 누가 먼저 도착해서 다음 미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최창엽 씨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전 상태 완벽히 알려 들어가서 도착 배치합니다. 도착! 푸세요! 푸세요! 양팀 12개 남은 상자, 높이 3.6m. 이것이 제가 5초를 셀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 빅 아일랜드 해변가에 강한 바람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팀 동일한 조건. 과연 누가 먼저 쌀 것인지. 어서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블럭을 이렇게 약간 틀면서 모서리가 바람에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해서 약간 또 바람에 저항할 수 있도록. 어서요. 세 단의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서서 고기를 쌓고 있습니다. 자, 양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블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 예. 빅 아일랜드의 강한 바람이 이 경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그것은 양팀 동일한 조건. 과연 누가, 어느 팀이 먼저 큐브 12개를 쌓아 1회전에 승리를 할 것인지.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블루팀 또 새로운 점을 구사합니다. 빨리 오는 거는 별로 승부는 나지 않고 다 올리고 거기서 중간부터 이렇게 올린 다음에 넣는 게 가장 큰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로 쌓아놓고 가운데에 남은 상자를 끼어 넣는 블루팀. 약 한 개. 아,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블루팀은 외제팀은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찾기 위해서 팀원들 힘을 모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 되면 완성을 외치고 손을 띄고 물러나셔야 합니다. 자, 빅 아일랜드의 거센 바람이 여러분들의 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난관을 뚫고 이번 미션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쉬워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곳 빅 아일랜드의 거센 바람이 여러분들의 도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1회전 승리를 거둘 것인지. 자, 무등을 탄 레드팀 정준씨가 홍씨의 어깨 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어깨 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를 저 위에 올려놓으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빅 아일랜드의 강한 바람이 우리의 도전자들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니 하나까지 닿습니다. 하나까지 닿습니다. 하나까지 닿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완성을 외치신 후 제가 블루팀 하나 둘 셋 넷 블루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리 다섯 승리 아홉째 날 5점 미션 승리팀은 블루팀. 네, 축하합니다. 경기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 다시 뺏어오자는 머리를 다지고 경기에 임했던 게 아마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작전의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넣기 작전이 맞아 떨어져서. 어제는 2연승을 했는데 5점 미션 패배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앉은 키는 상당히 큰데 다리가 좀 짧다 보니까 기록치 싸움에서 좀 저희가 좀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예. 서민수 씨, 어떻게 했어요? 블루팀의 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운이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운이 오늘 오전으로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수훈감 누구? 누구? 박준현 씨? 가다가 제가 한번 크게 철퍼가 엎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그냥 뽑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수훈감에게 특별히 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심신이 지친 박준현 씨에게는 빅 아일랜드 최고의 스파에서 몸을 푹 녹일 스파 체험권 드립니다! 이야, 이런 상이 있을 줄 몰랐죠? 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하면 또 억울하니까 딱 세 분만 드립니다. 평소에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순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2등, 3등 얘기해주세요. 미정이 누나를 같이요. 네, 미정 씨 선택했습니다. 남은 티켓은 단 한 장. 자, 이번엔 누구? 승혁이 형을. 아, 노승혁 씨. 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특별히 스파와 마사지를 받을 특권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무래도 배려죠. 솔직히 어느 때는 남자로 봤다가 어느 순간은 또 여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여자로 인정을 해줘서 좀 밀어준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주현이는 제가 안 보였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 뭐야 얘기했듯이 일단 다윗과 골리앗 싸움일 수도 있어. 저쪽이 뭐 기럭지도 길고 오빠들이 키가 작아서 그래. 빨리 잊어먹고 오후에 우리 두 번 경험했잖아. 이대로 끝나면 이대로 좌절하면 레드가 아니야. 레드가 아니야. 레드가 아니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홍이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상당히 겉에 보여지는 모습하고 내면에 본인이 꿈꾸고 있는 어떤 욕심에 이게 민수